하다치였던 녀석이 NPC. 읽기 읽는 것으로 바뀌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선생님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한 15번 얘기했죠. NPC. 그래서 하다시 앞에 2를 붙여서 문장 속에 이참 그리고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지금 I like란 말 뒤에 왔으니까. 네. I like의 뜻이 뭐예요? I like의 뜻은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니까 읽다를 좋아합니까? 읽는 것을 좋아합니까? 읽는 것을. 오케이. 지금은 to read의 뜻이 이 뜻이 제일 잘 어울리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나는 그거? 그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한번 길어봤자 it. I like it. 나 그거 좋아해. I like it. I like it. 나 읽는 거 좋아해.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생각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읽다가 읽는 것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냐면 읽기. 아 읽기야. 읽기 위하여. 읽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목적인데죠. 네. 그다음에 읽기 위한, 아 위한. 읽기 위한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읽어서 원어를 읽어서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읽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읽기 위하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읽기 위하여는 언제 어디 어떤 아니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 와 무엇 무엇 뭐랍니까?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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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인데 왜가 나오네? 이거 읽어보세요. I go to the 뭐지 저거? Library. 아, library to read. I go to the library to read. 무슨 뜻일까요? 나는 도서관에 책 나는 간다. 누가다부터 하세요. 누가다. 나는 간다. 네. 어디로? 도서관으로. 왜? 읽기 위, 책을 읽기 위하여. 지금 선생님이 to read가 네 가지 뜻이나 갖고 있다고 그랬고 무슨 뜻이 네.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문장이 들어가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wh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you go to the librar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뜻으로 쓰였을 때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뜻 읽기 위한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읽기 위한이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What? 이거 보세요. It's time to read. Time to read. It's time to read. It's time to read. 오케이, okay,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래요? 읽기 위한 시간. 읽을 시간이다. 읽기 위한 시간이다. 책을 읽을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책 읽을 시간입니다. It's time to read. It's time to read. 너 왜 반팔이냐? 왜요? 읽기 위한이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로 바뀌었나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 시 아니었나 봐. 아 어떤이구나. 하오네. 어떤 시간이라고요? 읽기 위한 시간. 읽기 위한 시간. 독서할 시간입니다. It's time to read. 됐습니까? 네. 네. 이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어떤 시로 사용됐습니다. 니까? 네. 그다음에 어떤 소로 쓰이는 경우? 읽어서 아임. 맞까? 뭐책 좋아하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Happy to read.
Hey, 책 좋아하는 친구는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I'm happy to read.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항상 영어 문장은 행복하게 누가 다부터 해석하면 쉬워진다 했습니다. 냄 나는 행복하다 to read. 나는 책을 읽어서 행복하다. 책 읽어서 행복하다. 책 좋아하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 아, 또 틀렸어. 오케이. 왜 행복하대요? 책을 읽어서. 됐습니까? 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네 가지 뜻, 뭐? 읽는 것, 읽기 위하여, 읽기 위한, 읽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나는 좋아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이게 제일 잘 어울리겠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그럼 이번엔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do you like? What do you? 묻는 말 만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무엇인가입니다.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 이렇게 I like가 선생님이 땅콩이라고도 부르고 누가다를 찾는 거라고 했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저거는 하다시요. 하다시면 하다시라고만 아, 얘기하는 거. 하다시 두요. Like의 뜻이 여기서 뭐니까? 좋아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다이니까 하다시고 이 속에 두가 숨어있으니까 What?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오고 나라는 뜻의 I는 너라는 뜻의 you로 바뀌어서 계속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네. 거네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to read. I I like to read. like to read. To read만 청룡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to read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은 몇 가지 뜻을 알려주겠어? 네 가지 뜻. 뭐뭐? 읽는 것. 읽기 위한. 읽기 읽기 위해서. 아, 위하여구나. 위해서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읽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여기서는 것이 제일 잘 어울리겠다. 냄. 오케이. 그러면 다음이 뭐냐? 계속해서 성문에서 I like to 저거 뭐였지? like to 아, 잠시만, 리슨 아니고 write. like to write. 오케이, write의 뜻은 write 뜻은 쓰다. 쓰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시 to write이 될수 있는 뜻은 총몇 가지? 네 가지. 뭐? 쓰는 것, 쓰기 위한, 쓰기 위해서. 잠시만. 쓰는 것. 이런 거 저기 했고요. 뭐뭐 해서라고 했으니까 네. 써서 아, 써서구나. 아, 됐습니까? 써서구나. To write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To 여덟 가지 write요.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What? 길어봤자 뭐로 바꿔쓸 수 있어요? What? 안만 길어봤자 뭐로 아, 안만 바꿔쓸 수 있어요? 길어봤자요? It. 에? 난 그것을 좋아한다. 그거 뭐? 글 쓰는 것.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라고 간단하게 문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난 그거 좋아해. 라는 표현이었다면, 나는 그것을 좋아해요.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었다면, What do you like? 뭐래? 아, 뭐지?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I like it. 난 그것을 좋아한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난 그것을 좋아한다. I like 나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it. I like to read. 아, 리. 아, 글 오케이, 쓰는 것이구나.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요? What it? 네? 아,
그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고요? What do you like? Okay. 그래서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listen의 뜻은 listen의 뜻은 듣다. 듣다니까 to listen이 될수 있는 뜻은 총몇 가지고? 네 가지. 뭐뭐? 듣는 것, 듣기 위하여, 듣기 위한. 어? 에? 제가 뭐 말했죠? 들어서 뭐뭐 하는 아,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네. 듣는 것, 듣기 위하여, 듣기 위한, 들어서. 지금은 나는 좋아한다라는 말 뒤에 있으니까 첫 번째 뜻인 듣는 것, 뭐뭐 하는 것. Hey, 투리스니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만약에 여기다가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I like to listen In music. to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I like to listen to music. 자, 여기 to가 지금 두번 나오고 있는데 네. it to하고 it to는 아무 상관없고 전혀 다른 to입니다. 에? 상상 못했는데. I go to school. it to 있는데요. it to는 A하고 같을까요? B하고 같을까요? I go to school 할때 to는 둘 중에 뭐랑 같을까요? 에이? B하고 똑같죠. 어? music 뜻이 뭐예요? 여기 음악 무슨 시예요? 이름씨 school 뜻이 뭐예요? 학교 학교 무슨 시예요? 이름씨 hey, listen 뜻이 뭐예요? listen 듣는 듣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니까 I go to school 할때 to는 얘하고 똑같이 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 to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합니다. 앞제비시 전치사 뒤에는 무슨 시가 온다고요? 하다시. 아, 스쿨이 하다시구나. 아, 하다시래 이름씨. 이름시 명사가 온다고요. 살짝 정신이 나갔나 봐. 오케이. 그래서 I like to I talk. like to talk. I like to talk. 오케이. 그래서 talk의 뜻은 토크의 뜻은 대화하다. 대화하다. 그러니까 to talk는 몇 가지 뜻이 될수네 있었고 가지 뜻. 뭐? 대화하는 것. 대화하기 위해서. 에? 뭘 말했지, 내가? 위하여. 것. 위한. 대화하기 위한 하에서 대화해서 점점 까먹네. 대화하는 거, 대화하기 신기하다. 위하여, 대화하기 위한, 대화해서. 신기하네.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draw의 뜻은 그리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지금 뭐 붙여놨다? 앞제비씨 에이? 이게 에 앞제비시 아니라 했어. 맞다 에 go to school 할때 to가 앞제비시라 그랬지. 네 그래서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뭐? 그리는 것 그리기 위한 그리기 위해서 그려서 그려서. 그리는 것, 그리기 위하여, 그리기 위한, 그려서. 그래서 지금은 나는 좋아한다. 그것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니까 그리는 것이 가장 네 가지 뜻 중에서 어울리는 뜻이다. 그리기 위한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그리기 네. 위하여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그려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는 것을 I like to color. I like color. I like to color. 자, 컬러의 뜻은 색칠하다. 무슨 뜻도 있고 뭐지? 색이란 아, 뜻도 색이라도 있고 있구나.
그런 뜻도 있다. 색칠하다. 색칠하다라는 뜻도 있고, 색이라는 뜻일 때 무슨 시? 이름시. 이름시 명사겠죠. 하지만 네. 색칠하다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two color의 뜻은 몇 가지가 될수 있었다? 네 가지. 뭐뭐? 색칠해서 색칠하는 거, 색칠하기 위해서 색칠하기 위한. 네, 순서대로 하세요. 네. 색칠하는 것 위하여. 따라하세요. 색칠하는 색칠한 것 것, 색칠하기 색칠하기 위하여. 위하여, 색칠하기 위한, 위한. 색칠 해서.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니까 색칠하는 는 것. 것을 좋아한다. 네.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I like car. 다음 뭐냐?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throw의 뜻은 throw의 뜻은 던지다. 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 앞에 to 붙이면 몇 가지 뜻이라고요? 네 가지 뜻. 어머. 던지는 것. 던지기 위하여. 던지기 위한. 던져서.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처음 I 나갈 like to 뻔했어. climb. climb의 뜻은 climb의 뜻은 기어오르다. 뛰어오르다, 올라가다. climb에서 어떤 글자가 소리가 안 나고 있죠? 누구? B. B가 소리 안 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